가장 중요한 게 일단 교육이 바로 서야 우리 동구가 바로 이제 설 수 있다는 생각에서 동구가 교육 최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최초 QR코드 전문 매거진이 어떤 거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환경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그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요. 이건 바로 카메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 4차 산업에 있어서 또 언론도 같이 잘 융복합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한 100억을 이렇게 장학기금 만드셔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굉장히 애쓰시겠다. 그 말이 굉장히 저는 제가 이 동구 주민은 아니지만 좋았거든요. 특별한 뭐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원래 저희 동구가 그 대한민국 전체의 교육의 1번지였었습니다. 그래서 동구가 이제 또 신도심들이 주변에 많이 만들어지면서 교육이 많이 이제 좀 열악해지기 시작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주거의 기능이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사를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고령화가 되고 다시 또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다시 또 이사를 가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런 카테고리를 좀 끊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게 그래서 교육을 좀 제대로 다 만들어 놓자 아이들을 위해서 그 영재 교육을 1년 단위로 다 하는 영재 교육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여름방학하고 또 겨울방학에 수학캠프, 과학캠프를 통해서 예체능 관련돼서 이제 입상이 있거나 수상실적이 있으면 저희가 그 고등학교까지서 좀 드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머님들은 전부 다 초등학교 때부터 다 이 동구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교육이 바로 서야 우리 동구가 바로 이제 설 수 있다는 생각에서 동구가 교육 최고! 어쨌든 3천억 원, 막 엄청난 돈들을 그렇게 따는 비결이 뭡니까? 어쨌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발품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동구가 예산이 한 지금 2,80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최대 3천억짜리 공모 사업을 선정이 돼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또 하나는 또 이제 전체적으로 국비를 또 받아서 하는 사업이 저희 이제 2030 역전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 그거 같은 경우도 한 지금 2,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2030 역전 프로젝트도 한쪽은 전면적으로 철거를 해서 그 재개발하는 그런 쪽 주상복합으로 가고 그 옆에 부분은 이제 시장하고 또 여러 가지 주거의 기능이 같이 상업의 기능이 섞여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 전면 철거가 아닌 그 동네에서 약간 불편한 부분, 골목길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그 재생으로 또 가는 길을 한 그 에리어 안에서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아마 이런 사례는 아마 거의 흔치 않은 사례고요. 칭찬 들은 이야기 한 말씀 하시죠. 전국에 최초로 저희가 그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어르신들을 해드렸거든요. 지금 치매도 국가가 책임지지 않습니까? 바로 어르신분들의 건강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럼 이런 지금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관련돼서도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대한민국에서 좀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고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단체장의 인기 여부를 떠나서 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어르신분들이 저만 보면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에 많이 쓰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시작됐잖아요. 국민들에게. 근데 어떤 혜택이?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가 저희가 만들어질 때 이제 그런 악취, 그다음에 그 소음, 그다음에 그 폭발 가능성, 뭐 전자파 이런 얘기들이 다 있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다 이제 저희가 설명도 하고 주변에 또 현재 운행하고 있는 데도 가서 또 보고 저희가 발전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금을 통해서 약 한 25억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 스스로 결정하기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사업에 저희가 이제 그 산자부로 신청만 하고 결정이 되면 그 사업으로 가는 거고 또 반경 1km 이내의 4개 동에 대해서는 20억을 그 4개 동에만 줍니다. 주민들이 어쨌든 협의를 해서 주민 참여로 이런 거는 뭐 우리도 정말 좋았다 뭐 이런 거 하나 뭐 사례 같은 거 없습니까? 그 수호발전소 거기 관련돼가지고 거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도 뭐냐면 본인들이 이제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사업들이라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머릿속에만 갖고 있었던 거를 갖다 직접적으로 이제 제안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사업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제 내가 참여를 하니까 이렇게 바뀌어가는구나도 알게 되면서 이제는 구정에 좀 그 관심도 많이 갖게 되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민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또 정보를 또 획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많이 자료를 제공하고 또 주민분들께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많이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발과 그다음에 이제 목욕을 할 수 있고 동네에 있는 골목 상권도 살리고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좀 품위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좀 살리고 저희가 요걸 해서 한 달에 만 원씩 저희가 6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나눠드리면서 또 건강 체크도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좀 무엇을 많이 좀 요청하는 게 좀 공통 뭐 빅데이터 근거로 좀 있으시나요?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요. 저도 이제 지역 내에서 지금 이제 저희 아이들도 뭐 유치원 때부터 지금 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 다 지금 저도 여기 다니고 있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하고 주거예요. 그래서 교육과 주거를 제대로 해놓으면 동부는 아마 그 경쟁력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저희 동구가 약 한 동구 관내에 사업장에 근로자 수가 36,500분이 계신데 이분들의 월 평균 급여가 455만 원입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아까 잠깐 차담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구가 못 산다, 뭐 한다, 사람들이 외부에서 보는 거를 그렇게 다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의 경쟁력은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자리의 양도, 일자리의 질도. 어디에 근거인가요? 그게 3등이라는 근거? 그거가 저기 어디냐면 이제 세무서에 신고돼 있는 원천징수에서 그 근로소득세를 떼잖아요. 그래서 세무서에 근거한 겁니다, 이 데이터는. 주거 기능도 저희가 지금 많이 바뀌어서 지금 그 뉴스테이 사업 하는 데가 약 한 20년 전에 27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서 그 뒤는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온 적이 없는데 바로 이제 내년에 입주, 2600세대가 내년에 입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6월 달에 약 한 1000세대 정도가 입주가 또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얼마 전에 나갔는데 4000세대가 지금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갔고요. 거기에 제가 이제 인구 여기 안 잡아놓은 게 이제 아까 그 2030 역전 프로젝트라 그래서 동인천에 주상복합을 짓는데 거기 하고 그 다음에 일진전기 자리에 저희가 막 한 7,000평 정도 규모에 저희가 거기에 융복합 시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또 행복주택에 있는 그 숫자도 또 안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 5년 정도 되면은 충분히 지금 10만, 12만 지금의 두 배가 넘어가서 뭐 일자리의 양, 질, 교육, 주거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해소가 되는 시기가 2024년 정도로다가 정부와 인천시 의회 등 좀 건의하실 만한 뭐 내용이나 제안은 없으십니까?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새 저희 이제 동구하고 중구, 미추홀구에 이제 핫 이슈가 바로 이제 그 고등학교에 대한 이전, 중학교에 대한 이제 이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공론화 과정부터 함께 하는 이 구조가 돼야 되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구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뭔가 좀 더 많은 논의를 하면서 정책 방향들을 결정을 하고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청장으로서의 좀 여러 가지 좀 희망사항입니다. 우선은 소통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PD가 그 영상을 재밌게 만들도록 소통합시다 한 말씀 하시죠. 소통합시다. 청장 만나면은 참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만날수록 또 이렇게 정도 들고 그런데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을 또 사실 다 못 만나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못다한 말씀. 지치지 않게끔 우리 이제 가끔 또 격려를 해주셔서 이제 감사하다는 생각도 하는데 제가 직접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저희 이제 구청장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방문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또 전화를 또 주시면은 친절히 다 받아서 우리 국민 여러분과 늘 소통하고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걸지요. 11월에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다 이제 벗게 되면 저도 그럴 거라고 믿는데 그러면 우리 어디서 한번 그냥 왕창 한번 뭉치자. 낭만 시장과 화도진 축제 그리고 또 막걸리 축제 세 개의 축제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 우리 10월 달까지 잘 참고 인내하시면은 같이 함께 막걸리 마시고 또 축제도 보면서 함께 즐길 수 있기를 저는 국민 여러분들 때문에 힘을 얻어서 구정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